유명 유튜버인지는 잘 모르겠고. 왜 그러시니? 안녕하세요. 숏버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개의 옴니버스로 구성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편씩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하는 독립미술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숏버스 이별행 그리고 숏버스 감성행에 이어 숏버스 김여행으로 관객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우선 네. 숏버스 김여행의 5편의 단편을 어떻게 보셨는지 김시선님 좀 간단하게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그 단어를 볼 때 그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는데 이 기묘행이라는 제목부터가 참 마음에 들었고 저는 뭔가 기묘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쓰는 편이기도 하는데 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이 기묘행에 포함되어 있는 5편의 작품들도 우리가 뭔가 보시면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걸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으면서도 단편 같은 경우는 확실한 어떤 우리에게 애매모호함보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소시켜줄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기묘행이라는 것이 사실 네. 미스테리 스릴러라는 그 장르를 보여주는 그런 타이틀이기도 하잖아요. 네. 미스테리 스릴러는 사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단편은 뭐 사실 제작비도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력도 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러닝 타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이디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맷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 스릴러라는 그 장르와 이 단편 영화라는 것도 좀 형식이 잘 어울리고 실제로 이 단편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여서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아마 보신 분들 중에서도 숏버스 여러 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기묘행을 인기 순위로 뽑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감히 좀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 저희 이게 5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 편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편이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네. 그런 타이틀의 단편이에요. 이게 인터넷 방송과 불법 촬영 문제를 소재로 삼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선님은 좀 유명 유튜버이시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인터넷 방송의 특성 뭐 이 플랫폼에서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뭐 아주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도 아니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네. 일단 뭐 유명 유튜버인지는 잘 모르겠고 왜 그러십니까? 100만이 넘는 걸 압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네. 이제 어쨌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항상 저를 지켜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반대로 또 그 100만이 넘는 수많은 분들이 또 저를 지켜보는 부분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보면 행동 하나하나를 좀 조심해 갈까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남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또 간섭을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의 그 재미를 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부분들을 선을 넘지 않게 해서 항상 고민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고 고민해서 담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혹시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에케오모가 사실은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뜻을 네. 에케오모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제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사람을 보라를 추가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우리가 약간 그게 중의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현재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걸 당하고 있는 여성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등장하고 그 작품을 보다 보시면 그 남자를 또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장면을 약간 마지막으로 먼저 가버리면 이 마지막에 그 우리가 처음에 등장하지만은 그 CCTV의 어떤 확장판 같은 네. 상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상자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이제 카메라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저는 이게 촬영면에서 어떤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게 됐는데 사실 뭐 이렇게
시선의 권력, 시선의 폭력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정작 약간 피사체를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관음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작품들이 그동안 또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볼 때 우선 걱정을 하면서 볼 때가 있거든요. 아, 저희가 살 떨릴 네, 때가 있죠. 네, 네, 네. 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사실 처음에 그 여성분이 찍히는 것이 사실 어떤 관음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시청자들 때문에 그걸 몰래 찍고 네. 있다는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채팅창을 보면 사실 또 올라오는 내용들이 좀 약간 좀 약간 눈살이 찌푸려져요. 근데 저는 이분을 찍는 방식이 막 너무 사실 시선의 폭력을 이야기하고자 라는 명목하에 이분에 대해 너무 폭력적이고 이분을 너무 착취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을 찍을 때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잘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건 사실 저는 그 미술 작품에서 좀 많이 이 설명을 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예수가 유다의 배신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갔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 그리고 아무리 봐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이제 찾아내지 못해서 이제 예수를 밖으로 내보냈을 때 뭐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했을 때 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죽게 해라 라고 뭐 반응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얽혀있는 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은 마치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손을 연상시키는 여자의 손의 상처라든지 그런 뭐 처음에 실제로 성경 구절로 시작하고 네. 그런 종교적인 요소도 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앞에 이제 지혜서의 일부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지혜서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이제 악인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지혜롭게 우리가 맞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같고 감독님도 그거를 이제 최대한 불편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풀기 위해서 되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촬영도 되게 재밌게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 여성을 되게 뮤직비디오 찍듯이 맞아요. 막 아름답게 찍다가 갑자기 누군가 카메라를 통해 이 여성을 지켜보고 있구나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카메라의 시점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맞아요. 위로 본다든가 아니면 나무 뒤에 숨어서 슬쩍슬쩍 본다든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숨바꼭질 하듯이 맞아요. 약간 변경하는 촬영적인 면모도 확실히 이 감독이 관객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 약간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여성이 있고 그 밖에 그걸 보고 있는 남자의 화면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보고 있는 우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짧지만은 되게 강렬한 메시지는 이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This is Joanne. She's 168cm tall, 52kg. 다음 단편 얘기도 해볼까요? 네, 한 편만 얘기해도 너무 꽉 찬 느낌이라서 계속 이렇게 또 넘어가도 되나 네.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마 그 여백은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편의 제목은 조안입니다. 이제 이거는 데이팅 앱을 소재로 했잖아요. 혹시 데이팅 앱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틴더 관련해서 영상 작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틴더를 처음 깔아보고 사용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 저랑은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자체가. 근데 이렇게 뭔가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하는 문화가 있구나 정도를 접한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네. 제가 틴더가 뭔지도 모르고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면 왠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찝찝해서 제가 어제 속성으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데이팅 앱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건가.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아직 기능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서 혼자 스와이프가 틴더의 네. 핵심이잖아요. 넘기는 게 핵심인데 이거 넘긴데 왜 넘긴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만나는지 저는 하여튼 적응을 못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거기서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혹시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 네. 전 그것도 좀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서 내가 뭘 클릭했느냐, 평소에 웹사이트를 뭘 보고 다니느냐가 저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바꾸잖아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특히 어떤 정치적 목적에 그게 정말 누군가가 의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지만은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게 너무 섬뜩했거든요. AI가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식의 공포, 그런 종류의 공포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맞아요. 미스테리 스릴러라는 그런 장르는 당대 사회가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지금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가 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얼마나 독창적으로 그 보여주고 있느냐가 그 작품의 흥미로움을 이렇게 결정짓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안이 저는 굉장히 다루고 있는 소주면에서 이제 새롭게 다가온 면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런 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약간 푸티지 소스를 활용한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장면 가지고 과연 영화로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스터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스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돼서 그 범인이 누구인가를 추적해가는 과정을 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거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과연 스릴러, 그러니까 긴장감을 만드는 스릴러를 그냥 화면만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앱의 화면 또는 컴퓨터 화면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의문점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시도가 너무 잘 일어나고 있고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인터넷의 선택들과 이런 공포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게 바로 이 조안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서 처음에 볼 땐 되게 노래도 되게 유쾌하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유쾌하고 뭔가 되게 발랄한 여성이 뭔가 자신의 이성을 만나러 가는 과정들이 재밌는 약간 유튜브의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라고 맞아요. 받았는데 계속 보면서록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맞아요. 되는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이 여성의 선택이 여성의 선택인 것인지 아니면 이 여성에게 제공된 어떤 데이터에 의한 선택인 것인지 이게 되게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 부분이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도 느꼈지만은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 알고리즘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세뇌가 되고 마치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된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라고 오히려 AI에 제가 학습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사실 뭐 누군가를 좋아하고 뭐 연애를 하고 하는 게 반드시 나의 취향을 완벽히 반영한 사람 뭐 나의 관심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만 뭐 만나게 되는 건 아니고 뭐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인연을 이어가면서 거기로부터 제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건데 AI가 정해주는 사람과 만나면 그게 반드시 좋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거기서 오는 딜레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거하고 유사 작품으로 같이 보신 게 말씀하신 서치 작품도 너무 푸티지 소스를 잘 활용한 작품일 때 같이 보셔도 좋고 또 블랙미러의 그 데이팅 앱을 맞아요. 통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성을 딱 점찍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작품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조안의 선택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서 결국에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원래 미스터리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범인을 알면 그걸로부터 벗어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되게 무서웠던 건 마지막이었어요. 끝잡 조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전에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휴대폰이 꺼지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으면 휴대폰을 종료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 조안은 다시 휴대폰을 충전시킨다는 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디지털의 노예죠. 맞아요. 제가 뭐 소셜 딜레마니 뭐니 얘기를 해도 핸드폰 없이 못 살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정말 그 조안이라는 한 여성의 그런 어떤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깊게 들어오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단편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예요. 이거는 이제 분실물 센터를 이제 배경으로 이제 뭔가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미스터리가 굉장히 단선적이지 않은 되게 좀 집중해갖고 봐야 우리가 그 내막을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저는 처음에 바로 타임라인에 바로 단번에 이야기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시선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위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분신물이라는 제목 자체도 너무 재밌었고 사실 앞에서 저희가 다른 두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유행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의 제목부터가 다 범상치는 않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분실물이라는 작품 자체도 특히나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의 구조가 시간순으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애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시면 영화의 처음부터 이해하시기보다는 중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남성이 분실물 센터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종당하게 되는데 근데 실종당하기 전에
그 어떤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그 남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신의 딸이 실종된 건데 그렇게 해서 딸이 실종되고 자신의 아내가 자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망연자실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1년이란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간의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영화가 처음에 봤던 장면이 바로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딸이 사라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타종 소리, 어떻게 보면 새해가 바뀌는 타종 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울리면서 그 남성이 자신의 딸을 잃었던 1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임에서 약간 과거로 여행을 떠난 한 남성이 자신의 딸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재미있게 봤었던 요소가 이게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린 보신각 종소리를 시간 여행을 뭐 시작하고 끝내는 장치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신각 종소리,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뭐 달력을 새로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가 그러니까 시간을 리셋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년 1월 1일 되면은 올해의 목표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러면서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써놓고 하자, 영어 공부 이런 거 쓰잖아요. 물론 그거를 실천하지는 않지만 실천하지는 않죠. 리셋은 네. 매년 하는데 네.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주 단위로 보면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 이번 주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새롭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신각 종소리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저희는 어떤 의식을 치르잖아요. 현실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시간 여행을 통해서 어떤 뭐 후회, 상실감, 죄책감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새롭게 뭐 리셋하고 이제 그 딸을 아이를 다시 찾아보고 싶다는 그런 장치로 이 영화가 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종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에 되게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구성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야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이 남성이 자신의 딸을 잃은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매개체의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들이 볼 때 뭔가 여기서는 타임머신이 등장하진 않으니까 뭔가 타임머신 역할을 할 만한 요소로서 종소리가 울리면 과거로 간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남성이 분명히 사실은 알고 보니 과거에서 만난 남성이 미래에서 온 남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폭력도 저지르는 남자였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저 충실하지 못했던 남성인 것 같은데 이 남성이 계속해서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를 통해서 딸을 찾는 과정에서 반성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말씀하신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반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로 간다면 나는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영화의 마지막에 종소리가 딱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과거로 가서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또 의미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약간 이 남성이 이제 반성을 했으니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그 보시고 종소리 들으면 올해는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네.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성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감독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과거로 가서 너가 느껴봤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는 어떤 희망의 종소리로 전 들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반성하지 않았다면 다시 과거로 가는 어떻게 보면 무한루프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저희도 늘 그러고 있죠. 매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영어 공부. 네. 매일 운동 1시간씩 이렇게 1시간씩 하는데 3일이면 끝나는 네. 네.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기 네. 그런 면에서 약간 그 종소리 네. 약간 그 종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라면 계속 과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성도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그 무한 루프에 빠져버린 남성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드 엔딩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안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분신물을 보실 때는 약간 그 마지막 부분도 약간 이게 해피엔딩이니까 새드엔딩이니까 그냥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단편 포세일에 네.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좀 제가 한번 겪었었던 것 같은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가끔 자판기가 이상해가지고 이런 거 겪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겪은 적이 있으시군요. 이 포세일에서는 이제 사채빚에 이제 쫓기고 있었던 주인공이 어떤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동전을 넣었는데 자기가 넣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뱉어낸 이상한 자판기라는 거 알아차리고 네네.
끝이 없는 욕심이 생겨서 계속 자기 돈을 더 투입하게 되는. 네. 그래서 막판에는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놓아봤지만 그냥 그 비극적으로 끝나는 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도 자판기가 약간 좀 이상하지. 제가 뭐 넣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오. 잔돈으로 거슬러 준 적이 있어요. 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 또 될까 싶어가지고 막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럼 실제 이 영화의 이야기를 겪으신 거예요? 그럼 거의? 네. 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동전을 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어쨌건 내가 거슬러 받았어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저에게 돌려줘서 네. 자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이거 또 되나 한번 해봤다가 또 될 리가 없죠. 어, 근데, 보통 네. 그런 행운은 한 번만 오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주식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 이건 진짜 주식 생각이 많이 나죠. 약간 주식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초심자 행운을 왜 초심자 행운인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초심자 행운처럼 뭔가 동전을 넣었더니 더 많은 동전이 나오는 초심자 행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이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믿고 더 많은 것들을 투입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크게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닌가 동전을 처음에 초심자 행운으로 돈을 벌었으면 거기서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는데 남성이 가던 순간에 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게 되고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되는 그런 추상적인 장면까지 나오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제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그 주체가 부자가 아닐 때 좀 더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특히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았던 한국 콘텐츠들이 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 아, 맞아, 맞아. 기생충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까지 이런 경향의 이유는 좀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랄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했을 때 차근차근히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그건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 한 번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더 욕심이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누구나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SF가 됐든 판타지가 됐든 다양한 장르적인 재미로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참 씁쓸하게도 이렇게 좀 이제 부자가 아니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네.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러 거기 네. 들어가고 하는 네. 그것조차도 계급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네네.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급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이 만든 알고리즘 하에서 시스템 하에서 그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 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서 이게 끈없는 욕심으로 인해 결국 이제 비극을 초래하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 자체도 계급 문제의 일환이다라는 생각에 폭세일도 같은 맥락에서 저에게 굉장히 씁쓸함을 안겼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 작품을 보면서 가벼운 장면인데 뭔가 나도 저랬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확 공감이 됐던 게 이분이 처음에는 동전을 몇 개 받았을 때는 손바닥으로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욕심에 크게 커져서 검은 봉지를 막 꺼내서 그 봉지에다가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옛날에 어른들이 그 너무 욕심을 하면 배가 터진다란 말이 있잖아요. 딱 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디서 들은 얘긴데 금고를 열었는데 그 금고 안에 금들을 계속해서 꺼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꺼낼 수 있잖아요. 금고에서 금을.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이제 문을 닫으면 되는데 과연 그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우린. 약간 그래서 이 작품 역시 그 동전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 이 남성이 그 자판기마저 열어 제끼는 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느낀 어떤 무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전 지점까지만 해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재밌게 보다가 순간 그 자판기를 열어 제끼는 순간 거기서 오는 공포감이 좀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남 얘기처럼 처음에 듣다가 끝에서는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을 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작품이었어요. 특히나 For Sale이라는 제목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네, 무슨
이 마지막 단편 Save Me는 사실 앞선 단편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매우 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안락사, 죽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선님은 평소에 죽음 하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 그 예전에는 좀 그 죽음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19가 터진 이후로 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유사한 뭐 DOA라든가 또는 사후 세계를 다룬 작품들이 뭐 아마존 프라임에서 업로드 같은 작품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꼭 이런 작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Save Me라는 단편이 해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 그리고 약간 내용이 이건 약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좋은 그런 사후 세계를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안락사 문제 관한 책도 좀 읽어보게 되고 죽기 직전에 막 썼던 에세이집 이런 것도 읽어보게 되고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사실 죽고 나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엄청 아픈가? 막 이런 생각 잘 모르잖아요. 아예 생각이 없어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지 그걸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락사 문제도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고통 없이 죽고 싶다고 한 사람들은 죽게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정말 죽기 직전에는 갑자기 죽기 싫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건 안락사를 계속 진행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알 도리가 없잖아요.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고민이 생긴 이후에는 좀 관련된 자료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생각을 많이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도 안락사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특히 결말부에서 연출자 선택이 모호하게 안 남겨지고 되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것도 좀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시선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이 결말이 좀 과감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남성이 결국에는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몸의 낙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남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한 해피엔딩의 모습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잘 관리를 더 해주겠다. 왜냐하면 가족도 등장하는데 그 가족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부동산 문서를 위해서 만나는 거지 어떤 애착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채워주겠구나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이 작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선택이 술을 마시고 결국엔 자기조차도 죽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는 그들이 존재하는 죽음의 세계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춤을 추면서 사후 세계를 맞이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코코라는 작품을 떠올리기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거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건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과연 새드 엔딩일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의식 자체가 자기 선택은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병원에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그걸 과연 새드 엔딩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전형적인 해피엔딩만이 해피엔딩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락사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선택을 했지만 남아있는 유가족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락사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법이 이제 통과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건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택을 했더라도 호흡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이게 뭐 기간이 어떻게 되나 이런 세부적인 조항에 의해서 이제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 감독님만의 특유의 어떻게 보면은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분명히 이건 죽은 건데 약간 저도 모르게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대사가 거의 없어서 이게 좀 순간순간 무성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성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녹음된 소리가 없는 영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금 현대 영화에서 보는 대사가 없는 영화들이어서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거나 그래서 독일 표현주의 같은 게 무성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음악을 인상적으로 썼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면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떠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준다거나 그들이 했던 말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마 무성 영화의 특성일 텐데요. 그 세이브 미에서도 사실 이 몸에서 써여져 있는 글자들이 그런 무성 영화 중간에 나오는 글자처럼 기능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강렬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음악이 뭐지 굉장히 인상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 이거 되게 무성 영화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실제로 그냥 아예 무성 영화로 찍었어도 가능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확장해 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이브 미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워 있는 지금 의식은 분명히 있지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분들과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그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되게 생소했어요. 약간 메멘토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던 문신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그걸 재밌게 느끼게 한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거잖아요. 자기 몸에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확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 보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대사로 설명하진 않지만 되게 텍스트를 센스 있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왜냐면 자막으로만 영화에 드러났으면 되게 요즘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도 맞아요.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뭐 그 서치를 생각해 하는 그런 조항 같은 작품도 이 화면에 있는 텍스트가 많이 나왔을 때는 영화적으로 봤을 때 좀 아 너무 촌스럽지 않아? 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이제 세련되게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세련된 부분을 되게 몸에 있는 문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더 재미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감독님이 머리를 정말 많이 쓰셨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이렇게 해도 영화를 재밌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구나 안락사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소재를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섯 편의 단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단편 영화의 매력 그리고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장르를 단편 영화를 통해 구현을 했을 때 빛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단편 영화 하면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서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예, 저 한 번도 안 봤는데 단편은 예술 영화 같은 건가 하면 되게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그 단편의 매력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편 상업 영화 데뷔를 하셨던 유명한 감독님들 중에서는 분명히 단편 영화로 이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영화제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잎이 보이는 이제 분들은 단편도 잘 찍습니다. 전 실제로 그거를 좀 잘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가장 그 순수한 욕망을 드러낼 때는 맞아. 가장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라던가 아니면은 좀 어렸을 때 자신의 가장 큰 욕망이 발산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독님이 특정 감독님이 되게 궁금하시다면 그 감독님의 단편을 보시면은 그 감독님의 가장 큰 욕망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같은 감독님도 냄새는 난다라는 굉장히 그 단편을 보시게 되면 이 감독님의 코미디에 대한 철학과 욕망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면 극한 직업이 오히려 좀 약하게 보이는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쇼퍼스를 통해서 소개되는 이 단편들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봉준호, 미래의 이병헌 같은 감독들의 작품 우리가 미리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단편의 재미는 결국엔 또 요즘 시대만큼 좀 짧잖아요. 그리고 쇼퍼스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작품들을 엮어서 또 하나의 장편처럼 볼 수 있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단편에 한번 빠지게 되시면 정말 오히려 그 장편보다 단편 보는 매력에 빠져서 그걸 더 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제를 갈 때 꼭 단편 영화 섹션 이렇게 몇 개 예매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영화제를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쇼퍼스 프로젝트를 통해 개봉한 영화들을 그냥 개봉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정된 조건 하에서 원래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의 번뜩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단편 영화는 아무래도 만드시는 감독님이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떤 내가 인상 깊은 포인트를 보여줘야 되고 나의 영화 미학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가진 철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집약시켜 놓는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한정된 조건 하에서 조금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단편 영화의 매력인 것 같고요. 그게 또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쇼버스 김유행도 그런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다섯 편의 작품이 잘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번에 그 개봉관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쇼버스 프로젝트는 다음 달 7월 말 쇼버스 섬뜩행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 세트도 증정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후 12월까지 매월 개봉하는 쇼버스 감독행, 쇼버스 배우행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집이 진행했었던 신의 11 임수연, 네, 김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